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순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닭고 몰아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12월 말에 딱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2월에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하게 됐네요. 저는 닭고를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꾸준히 못하는 날은 종종 있지만 오래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닭고 시작하고 1년간은 거의 1일 1닭고 그리고 인스타 피드도 정말 꾸준히 올렸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다태기도 오고 조금 지쳐서 이제는 좀 부담을 덜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자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제가 한 닭구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편집하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닭구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10년 전에 썼던 다이어리, 그리고 흑역사 다이어리, 그리고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다이어리랑 최근에 썼던 다이어리까지 조금씩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다이어리 몰아보기 같이 구경해요. 제일 먼저 저의 흑역사 다이어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정말 보여드리기 싫었어요. 제가 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저의 첫 번째 다이어리인데요. 표지도 심상치 않죠?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닭구입니다. 이제 장난 없죠? 지금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 닭구를 처음 하면서도 이거 맞아? 나 진짜 닭구 너무 못하는데 하고, 아, 너무 구려. 아, 나 못하겠어. 했던 닭구예요. 그런데 이왜 흑역사를 공개하느냐? 종종 어떻게 닭구 시작하셨어요? 하고 질문 주시면 유튜브 영상 보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하면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의 일기를 보다가 제가 왜 닭구를 시작했는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12년? 바로 10년 전에 일기장이었어요. 제가 이 흑역사에 썼던 첫 번째 다이어리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2012년 일기를 정리하며 발견했다. 3장 정도였지만 딸맹이의 임신했던 날의 일들이 적혀 있었고, 딸맹이 낳기 2일 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딸맹이에게도 읽어주었다. 뭔가 마음이 찡했다. 왜좀더 끈기 있게 쓰지 않았을까 후회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 날 조금씩 써봐야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일기를 보니까 저의 잊고 있던 기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 소중했던 그날의 일을 적어보자 해서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흑역사 공개했고요. 바로 이 다이어리가 10년 전 다이어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통통 비어 있어요. 얼마 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1월 먼슬리도 쓰다 말아봤고요. 2월도 측근 하는 척했고. 그리고 이 2월 20, 아, 2월이, 심지어 2월이 아니네요. 1월 먼슬리였다가 3월 먼슬리입니다. 3월 28일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가지고 저 임신한 날을 확인했던 날이에요. 이때는 위클리 부분에 일기를 썼어요. 요거는 저희 남편이 옛날에 제 캐릭터를 완성해가지고 그려줬던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안 쓰다가 이렇게 3월 28일 날 이렇게 임신 테스트기를 해서 저희 딸맹이 임신한 소식을 알았던 날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뱀 꿈도 꿈. 저희 딸맹이 태몽은 엄청 작은 하얀색 아기 백사였어요. 그리고 또 계속 안 쓰다가 12월 8일이에요. 딸맹이 태어나기 이틀 전에 쓴 일기. 왜안 나오니? 궁금해 죽겠다. 오늘 보러 나오렴? 하면서 이렇게 남겨놨던 일기도 있고, 잔칫국수도 먹고, 브라우니도 만들고, 밖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10년 전 다이어리는 이 뒤로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정말 한몇개안 썼지만, 그래도 저의 10년 전 기록이 남아있는 소중한 다이어리여서, 이렇게 앞에 표지도 색도 변하고 했는데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흑역사 일기장을 조금 더 보자면
그런 스타일로도 한번 다고를 해봤고요. 그래도 흑역사 와중에 이렇게 색종이로 오려서 만들었던 이 할로윈 다고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할로윈 시즌이어서 색종이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다고도 해봤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 흑역사 일기장의 마지막, 이렇게 세일러문. 이것도 색종이로 오려가지고 만들었던 세일러문 다고예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 다고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썼던 다이어리가 바로 이 정사각 다이어리예요. 꾸를 하다 보니까 정사각 다이어리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사각 다이어리가 과연 나에게 잘 맞을까 고민도 되고 저렴한 걸로 한 두 달 정도 써보자 해서 저렴하게 구매했던 다이어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써보니까 정사각 다이어리가 저한테 아주 잘 맞았어요. 정사각 다이어리를 쓰면서 조금 습구의 재미를 붙여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일기도 써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떡메로도 활용해주고요. 이것도 색종이로 꾸몄던 세일러문 다꾸예요. 이것도 저희 집 모모를 색종이로 만들어서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 다꾸 중 하나예요. 어린 왕자 느낌으로 했던 다꾸. 12월에도 썼던 다이어리. 제가 이런 색종이를 활용해서 쓰는 다꾸를 이때 참 많이 했었네요. 이렇게 커다란 딸기 우유도 만들어가지고 다꾸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개그맨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이 바로 박명수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종이로 박명수 아저씨 무한도전에 나왔던 모습을 이렇게 색종이로 붙여가지고 꾸며봤어요. 이것도 아주 재밌게 했던 다꾸입니다. 버블버블 만들어서도 꾸며봤고요. 스티커 사면 같이 들어있는 봉투를 활용해서 꾸민 거예요. 마리오 컨셉에 그리고 크기가 상당히 커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아까워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같이 꾸며봤던 다꾸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이런 스타일도 마음에 드네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다꾸도 해봤고요. 겨울인데 여름 다꾸가 하고 싶어서 라방 하면서 했던 다꾸예요. 그러니까 참 만드는 걸 좋아했네요. 이것도 농장 다꾸인데요. 풍차 같은 것도 마스킹 테이프로 만들어줬습니다. 오, 트럭! 이 전날 주말 농장 습구에 이어서 이 농장 수확물을 도심 속으로 팔러 가는 느낌으로 했다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트럭도 색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꾸몄었어요. 요거는 일기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꾸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컷 만화 느낌이 나도록 다꾸도 해봤습니다. 확실히 뒤로 갈수록 일기보다는 이 숙구하는 재미에 빠져서 숙구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마지막 날 다꾸는 이렇게 대관람차를 색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타고 있는 모습으로 꾸몄습니다. 다꾸하는 재미에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샀던 데이지 다이어리입니다. Something Beloved Daisy Diary.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속지만 들어있고요. 저는 여기에 했던 다이어리를 이것도 Something Beloved에서 나왔던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모아놨어요. 한 달 정도는 이 메인 다이어리에 속지 넣어서 사용하다가 보관할 때는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보관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표지만 넣어둔 상태예요. 제일 처음 서포터즈를 했던 스닙 스니페티 스닙 제품으로 했던 다꾸예요. 이렇게 1월 1일 날 했던 티타임을 즐기는 습구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막 한글 스티커도 삐뚤게 붙어있죠? 뒷대제를 활용해서 꾸몄던 다락방 습구. 양면으로 했네요. 이쪽에 꽃집 습구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삘 받아가지고 이렇게 꽃집 뒤편에 꽃밭을 꾸몄던 다꾸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하늘곰상점 스티커를 제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동화팩에 빠졌던 기억이 나요. 이걸 보니까 다꾸도 하고 습구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그때는 다꾸 습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러브미모어 스티커로 했던 습구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쁘다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던 다꾸입니다. 이 뒷장도 러브미모어 스티커로 꾸며본 이 지하철 다꾸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곰 상점에 이 동화팩에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자주자주 등장했네요. 이 양면 닦구가 하면 안 좋은 점이 이렇게 거꾸로 닦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자주 그러는데 요즘에는 단면 닦구만 해서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거꾸로 붙이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열정 만수르였어요. 이 계단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줬네요. 딩가마트 스티커로 했던 탁구. 요거는 메가하우스 이벤트에 당첨돼서 했던 스쿠예요. 위에는 스쿠를 하고 아래는 이렇게 일기 쓰는 방식의 탁구도 했었어요. 제가 서포터즈를 지금까지 딱두 군데에서 했는데요. 한 군데는 제니 빌리지고, 그리고 제일 처음 서포터즈를 했던 곳이 바로 스닙 스닙 패티 스닙 여기 브랜드예요. 되게 색감도 쨍하고 알록달록하고 이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엄청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에 국숫집 건물을 이 마스킹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런 스쿠예요. 여기도 역시나 동화, 하늘곰 상점 동화 답고. 그리고 편의점을 꾸몄는데요. 와, 지금 보니까 이때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한땀한땀 지금 만들라고 하면은 머리 아파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렇게 CU 편의점을 약간 응용해서 만들어 봤던 이런 프레임 다꾸도 해봤고요. 이렇게 하트 프레임도 만들어서 해봤고 이것도 제가 하면서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탁구였어요. 이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던 탁구입니다. 애니빌리지 스티커로 해본 벚꽃놀이 탁구. 이때는 서포터즈 하기 전에인데 자기한테 되게 잘 맞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때도 이렇게 제니빌리지 스티커를 활용하면 뭔가 탁구가 되게 잘 되는 그런 때였어요. 단풍이 봉투 활용해가지고 했던 세일러문 다꾸인데 이것도 귀여워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꾸 중 하나예요. 홍님이 만드신 엽서인데요. 엽서에 이제 스크류를 가미해가지고 엽스꾸인데 제가 이렇게 창문도 열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서도 너무 기분 좋고 재밌었던 그런 다꾸예요. 아직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리리카님 이벤트 때 당첨돼서 받은 이 포콩이 스티커인데 이거를 계기로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노래자랑, 이렇게 무대도 꾸미고 이렇게 조명도 쏘고 이런 거를 한땀한땀다 만들었었던 역시 열정이 많았었던 때라 지금 보니까 너무 새롭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새해 다꾸도 해봤고요. 제가 제작했던 스티커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공원 다꾸도 했었고요. 이 딩가마트 색깔 시리즈 스티커도 너무 예뻐서 이것도 마음에 들게 했던 다꾸입니다. 정말 이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것 같아요. 또다시 등장한 다이어트 다꾸. 리노 프렌즈로 했던 다꾸. 이것도 마음에 드는 다꾸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하에서 생쥐 식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저희 가족이 연날리기를 하고 온날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연 위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저는 약간 돌하우스를 선물 포장한 느낌으로 꾸며봤던 탁구예요. 순이 문방구. 이것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문방구 느낌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물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약간 비슷하게 재현해내는 거를 좋아해요. 학교 개학. 저희 딸맹이 학교 개학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법 학교에 입학하는 모습도 꾸며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상에서 하늘나라 동네에도 이렇게 치즈 배달을 가는 모습도 꾸며봤습니다. 이것도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엽스꾸. 엽서에 스꾸를 가미해서 꾸며봤던 다꾸예요. 이렇게 실사 엽서를 활용해서 꾸미게 하는 것도 꽤 재밌더라고요. 제 다꾸에 자주 등장하는 한쪽에는 집이 있고 한켠에는 나무나 이렇게 공원 느낌이 나는 이런 스타일.
커다란 나무 아래서 쉬고 있고, 이렇게 뒤에 포켓몬스터 볼도 있고, 피카츄랑 포켓몬스터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엽서랑 같이 꾸며본 습구예요. 요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 엽서를 보자마자, 아, 이렇게 레옹 스타일로 꾸며야 되겠다 해서 꾸몄던 습구입니다. 진격의 거인 다꾸. 이때 당시에 이거 너무 재미있는 컨셉이 있다 해가지고 재미나게 했었던 다꾸예요. 역시 등장한 엽습구. 이때 당시에 엽습구 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 만들고 실내를 꾸며주는 습구도 했었습니다. 순이 왕갈비. 요거는 제가 프린트해서 간판을 만들어준 거고요. 이렇게 식당 안에서 회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했던 습구예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다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니프 스니프 패티 스니프 서포터즈 활동했던 다꾸인데요. 이거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여기 바로 뒤에 집게리아 건물을 만들어줬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다꾸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도 만들어서 배달 오는 모습도 꾸며봤고요. 햄버거 가게 스쿠도 해봤습니다. 계란값이 너무 비싸고 지금도 아직도 비싸긴 한데 이때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다꾸예요. 커다란 나무 속에서 숲속 꽃집인 거죠. 뒤에는 이런 인테리어 스티커들이 워너디스 이벤트에 당첨돼서 받았던 스티커인데,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아서 뭔가 이케아의 쇼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쇼룸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꾸며봤던 스티커. 이것도 꾸밀 때 재밌었어요. 제가 지브리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본 토토로. 이렇게 토토로 마음속에 이런 예쁜 풍경들이 있는 거죠. 서포터즈 마지막 다꾸예요. 뭔가 다 같이 서포터즈 활동을 완주해서 꼬린 하는 모습으로 꾸며봤던 습구입니다. 이렇게 제니빌리지로도 꾸며봤고요. 졸업시 이런 조회대 단상도 꾸며봤습니다. 또 만우절날 이렇게 피노키오 마스킹 테이프로 피노키오도 만들어서 꾸며봤어요. 이것도 엽습구. 엽서 배경을 뒤에 붙이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스티커들을 붙여서 꾸며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데이지 다이어리가 끝이고요. 그다음 썼던 다이어리가 바로 미북 작가님께서 이 선물해주신 이 다이어리. 기존에 썼던 것보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더큰 사이즈의 다이어리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당시 썼던 프로필 사진까지 이렇게 다이어리에 새겨주셔가지고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썼던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메인으로 쓸 다이어리입니다. 이때까지 이 다이어리에 썼던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커다란 리기에 이렇게 위아래로 묶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했던 다이어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기 불편해질 때가 오면은 모아서 여기에 같이 모아둘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미북 다이어리에 했던 요 탁구들 보여드릴게요. 양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1년 동안 썼던 다이어리라 이렇게 속지가 엄청 많이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구경해요. 미북 다이어리를 받고 제일 먼저 했던 다이어리인데요. 보통 다이어리가 바뀌고 첫 장이면 굉장히 잘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기존에 쓰는 다이어리보다 사이즈도 제법 커가지고 어떻게 채워야 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저의 아주 마음에 쏙 들게 첫 장을 꾸밀 수 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쪼람지 스티커로 캠핑하는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제니빌리지로 꾸며봤는데요. 이 다이어리가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습구 스타일에 아주 좀 찰떡으로 맞는 다이어리라 이때부터 습구하는 게 더욱 재밌어진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러브미모어 스티커로 꾸며봤는데
보면 열정이 대단하죠.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집도 지어봤고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소풍도 즐기는 모습입니다. 딩가마트로 했던 이 몬스터 스쿠, 몬스터 세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집도 거꾸로 한번 꾸며봤고요. 위에 이렇게 주르륵 타고 몬스터들도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한번 꾸며봤어요. 이거는 뭔가 심플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쿠 중에 하나예요. 마스킹 테이프로 바다도 만들어줬고요. 빨간 등대에 이렇게 배를 비춰주는 이 모습을 꾸며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액자에 담아야 한다면 이 스티커를 액자에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다꾸예요. 쪼람지 스티커로 했던 바닷속 다꾸. 그리고 이것도 러브미모어 스티커로 했던 다꾸인데요. 이 뒤에 버섯집 이런 거를 마스킹 테이프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무언가를 만들고 짓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양이 식당 스티커 뒷돼지를 활용해서 다꾸했던 건데요. 고양이 식당은 뒷돼지도 이렇게 활용하기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꾸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뚝딱 했던 다꾸예요. 여기 있는 건 다 고양이 식당 스티커랑 이것도 마트도 고양이 식당 마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돼지를 이용해서 다꾸를 했습니다. 이 헤어샵 다꾸도 마찬가지로 뒷돼지를 이용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건물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랑 이 안에 스쿠랑 최대한 비슷하게 건물도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베이커리 짜판 다꾸는 하기 귀찮은데 그래도 다꾸 하고 싶고 스티커 붙이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은 날 이 뒷돼지 활용해서 뚝딱뚝딱 스쿠 하면은 아주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주했던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골 풍경, 저는 이런 시골 풍경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정이 넘치는 다꾸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우주선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다꾸예요. 제니 빌리지 스티커로 꾸몄던 제주도 풍경이에요. 쪼람지 스티커로 꾸며봤는데요. 요거 혹시 보고 생각나는 게 있나요? 바로 동물의 숲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저 실제 제 동물의 숲 집도 빨간 지붕의 집이고요. 바로 아래에 이렇게 폭포가 있습니다. 동물의 숲에 그 섬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무인도 같은 느낌으로 표현했고 야자수 큰 것도 하나 있고요. 무인도라고 했는데 여러 친구들이 있죠. 이것도 러브미모어 스티커로 했던 꽃정원 느낌이 나도록 꾸며봤던 스쿠예요. 람찐의 소품샵 스티커로 꾸민 정글 스쿠. 그리고 무궁이는 파인애플을 좋아해. 제가 이렇게 파인애플 집을 만들어가지고 스쿠를 했었는데 너무 즐겁게도 저희 다꾸 친구분들이 약간 손민수? 손민수의 손민수의 손민수를 해줘가지고 파인애플을 좋아해, 사과를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가지 버전으로 손민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다꾸예요. 허니얼 스튜디오 스티커로 이렇게 등산하는 모습도 꾸며봤어요. 등산하고 아래 내려오면은 이런 음식가 있는 모습을 꾸며봤습니다. 고양이 식당 뒷돼지로 꾸미기 2탄이에요. 역시나 꽃집도 꾸며봤고요. 이런 햄버거 가게, 그리고 비 오는 날, 놀이동산 이 모습까지 재밌게 했던 다꾸입니다. 드로이스토어 스티커로 꾸며본 다꾸예요. 요거는 그때 작가님이 드로이스토어 친구들 스티커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무대도 만들어가지고 꾸몄던 락페스티벌 느낌이 나는 스쿠예요.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꾸며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애정이 가는 스쿠 중 하나예요. 이렇게 약간 하늘섬 느낌이 나도록 꾸며봤고요. 성도 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런 동화 같은 분위기로 꾸몄던 다꾸입니다. 루시 스티커는 컨셉이 확실해서 이렇게 다꾸 스쿠 하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순이 유치원에서 꾸몄던 닭구입니다. 네, 이렇게 어항을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꾸며봤어요. 이때는 이런 건물들을 참 많이 지었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코예요. 이렇게 옆에 커다란 떡메 같은 스티커로 이렇게 커튼을 만들어주고요. 뒤쪽으로는 창밖 풍경이 보이고 앞쪽에는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 속에 있는 동물 친구들인 거죠.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도 좋아해요. 이게 커다란 창문 앞에 커튼이 쳐져 있고 이 창가에 책상 위에 뭔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저 이 구도도 아주 좋아하는 구도입니다. 시원한 여름 닭구 농촌 일기. 이것도 제가 제작했던 스티커랑 라라하우스 스티커를 같이 써봤는데요. 저는 이런 시골 풍경도 참 좋아해요. 천하제일 무술대회 스쿠 제가 마음에 든다고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 스티커들은 리리카님이 선물해 주셨던 스티커인데요. 요거 드래곤볼 컨셉이잖아요. 드래곤볼 컨셉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천하제일 무술대회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요것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행을 떠나요. 비행기 속을 한번 이렇게 꾸며봤어요. 이렇게 할로윈, 이런 할로윈 컨셉의 마녀의 집도 만들어봤고요. 제가 좋아하는 하늘곰상점의 동화 시리즈. 바닷속 세상. 그리고 요거 러브미모어 스티커로 꾸며본 제주여행 컨셉 스티커예요. 해안도로를 따라서 드라이브하는 느낌, 약간 여행 가는 느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다코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숲을 사이를 풀숲을 이렇게 열어 보니까 이렇게 작은 요정 친구들이 비 오는 날 이렇게 물가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뭔가 아이디어 괜찮았어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다코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던 스쿠인데요.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거가 이렇게 닭구에 잘 담길 때 희열도 느껴지고 기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적선을 만들어 가지고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거는 뒷돼지인데요. 뒷돼지를 붙여 가지고 배경을 만들어서 꾸몄던 스쿠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스킹 테이프로 한땀한땀 정성이 많이 들어간 닭구예요. 비 오는 날. 이것도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큰 수영장을 만들어서 워터파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더 많네요. 이거는 다이소 제품으로만 꾸몄던 닭구. 요거는 제가 버섯집을 그려가지고 라벨지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했던 스쿠예요. 이렇게 리리카님이 선물해주셨던 이 스티커랑 쓰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프린트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햄찌타운 스티커. 제가 좋아하는 시골 풍경이라고 써있네요. 저는 이런 시골 풍경을 정말 좋아해요. 요 물레방앗간도 제가 만들었던 스티커예요. 요 제가 좋아하는 캠핑.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제작했던 스티커인데요. 이걸 제작한 이유가 바로 이 제니빌리지 이 여름향기 스티커랑 같이 쓰고 싶어서 부랴부랴 주문했던 스티커입니다. 이런 파랑 지붕에 시골집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저희 남편 생일날 했던 다꾸고요. 러브미모 스티커로 이렇게 약간 마법 물약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강이 된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이것도 리리카님이 선물해주셨던 스티커로 꾸며봤는데요. 이 평범하지만 이 소중한 일상, 마스크 벗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놀고 피크닉 즐기고 싶어서 꾸몄던 다꾸예요. 이것도 트리하우스 꾸며본 오랜만에 등장한 엽수꾼이에요. 요것도 엽서 활용해서 했었던 스꾼. 이것도. 이때 또 콩님이 신상 엽서들을 발주를 하셔가지고 신나게 엽서꾼을 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제투성이 신데렐라. 이렇게 신데렐라 이야기가 컷컷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스꾼입니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스쿠 중 하나예요. 이렇게 아래에는 마태로 바닷물을 표현했고요. 밤바다에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이죠. 이 쿠킹쿠키 스티커가 사이즈도 큼직큼직해서 이제 다이어리 사이즈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등장했죠. 이렇게 한쪽에는 커튼이 있고 창문도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다꾸하고 만족스러웠던 스꾸인데요. 테라리움이라고 하나요? 테라리움 속이 카페를 만들어서 꾸몄던 스꾸예요. 요 다꾸는 저희 남편이랑 딸맹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영상을 같이 찍으면서 했던 그 다꾸입니다. 치즈 마테로 지붕을 이렇게 주르륵 치즈가 흐르는 것처럼 만들어 봤어요. 이 레몬 아카이브의 이 소년소녀 시리즈. 이 정말 보자마자 이거는 영화 한편 찍었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고요. 딱 캐릭터 스티커는 두 개지만 그래도 그 여름이었다. 이런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다꾸입니다. 이것도 뭔가 비 오는 날 짝남이죠. 짝남이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거예요. 뭔가 순정만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뭔가 이 젊음, 이 어린 시절의 청춘이 느껴지는 그런 스티커들이라 다꾸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뒷돼지 맛집, 고양이 식당 스티커들. 놀자 하고 저희 집에 찾아온 드로이 스토어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인터폰을 누르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제작했던 스티커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숙고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테마예요. 이렇게 스티커 자체가 이런 옛날 고전 게임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게임 속한 장면을 한번 꾸며봤어요. 요 친구를 잡는 퀘스트였는데 성공했죠? 요거는 다이소 스티커로 했던 건데 이런 도토리 상점을 꾸미고 싶어서 이런 커다란 나무는 제가 그려가지고 프린트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게임 캐릭터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 해보셨나요?
저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를 엄청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가지고 헤네시스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버섯집도 그려보고 여기 주문서 3, 모든 주문서 다3 해가지고 지좀 법사 이렇게 말풍선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파스텔 톤 스티커를 잘못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뒤에 집 배경이랑 이 스티커들이랑 뭔가 배경이 잘 어울린 것 같아가지고 요거 마음에 드는 스코입니다. 포장마차를 마스킹 테이프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유탑빵, 그리고 아래에는 삼겹살집.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또 다이소 신상이 나왔어서 다이소 스티커로만 꾸며봤던 스쿠예요. 이것도 야시장 느낌이 나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테마들이 아주 귀엽고 뽀짝해가지고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요 마녀 손도 요 스쿠랑 같이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려서 뽑은 거예요. 할로윈. 다크로들의 대명절이죠. 할로윈 테마의 스쿠가 자주 등장하네요. 역시나 할로윈 스쿠.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카페에 가가지고 카쿠 카페 꾸미기를 했던 스쿠입니다. 짜잔. 이렇게 비밀 정원에서 책장 속에 정원이 숨어 있는 거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테마로 꾸며본 스쿠예요. 요 마스킹 테이프가 두 개를 이으면 이런 식으로 폭포를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런 동화 컨셉도 아주 좋아한답니다. 하면서 너무 귀여웠던 스쿠예요. 베코밀리 스티커들도 이렇게 컨셉이 스쿠하면 좋게 나와가지고 스쿠할 때 아주 재밌어요. 요거는 마루님이 선물해주셨던 무지개 연못 스티커인데 호빗 느낌이 나가지고 스쿠하면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언덕도 세 가지 색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오랜만에 했던 양면 닦고 가득 제니 빌리지 스티커를 가득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양면 닦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겨울이어가지고 이런 겨울 느낌이 나는 닦고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이것도 베코밀리 스티커를 두 가지를 다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 닦고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커다란 집도 만들어주고요. 뒤쪽으로는 상점가도 지어주고 이런 마을 광장 앞에 붕어빵 파는 모습 이런 식으로 꾸며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코도 해봤고요. 역시나 크리스마스 12월은 크리스마스 다코 가득가득하는 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리카님한테 선물 받았던 요 스티커로 크리스마스 다코도 해봤고요. 크리스마스는 다꾸러들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스티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기 전에 쓰려고 많이 많이 했었어요. 연말 파티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때 다이소에서 이런 호랑이 스티커가 신상으로 나와가지고 꾸몄던 다꾸예요. 위아래로 옛날 호랑이, 현대 호랑이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도 꾸며봤고요. 드디어 제가 제니 빌리지를 엄청 좋아했잖아요. 서포터즈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서포터즈 다꾸들입니다. 이 뒤에는 다 서포터즈 다꾸예요. 서포터즈 했었던 거는 많이 영상으로도 보셨어가지고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니빌리지 컨셉이 다양해서 하는 내내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컨셉으로 서포터즈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다이어리 이렇게 드디어 끝이고요. 가장 최근에 썼던 다이어리입니다. 한 달 반? 두 달 동안 썼던 다이어리인데요. 한번 이것도 쭉 볼게요. 이것도 영상으로 올렸었던 사계절 캠핑했던 봄 캠핑 다꾸예요. 요거는 최근에 했던 것들이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자 컨셉으로 꾸며본 겨울 다꾸. 큰 다이어리를 쓰다가 이 작은 다이어리를 쓰려니까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색했어요. 스티커가 자꾸 하나 두 개씩 남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희 주제 다꾸를 하는데 이렇게 영화 컨셉, 영화 속 한 장면 컨셉으로 했고요. 동화 다꾸도 했고 여행 가는 다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은 사이즈로 다꾸를 옮기니까 다꾸가 진짜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최애 음식 꽃 다꾸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날 이 뒷돼지 활용해서 꾸며봤습니다. 겨울 다꾸.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 블랙 다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블랙 다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동네 다 정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이건 운명인가? 오늘 블랙 다꾸 할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했던 다꾸입니다. 불꽃놀이를 즐기는. 그리고 이거는 제 구독자분들이 3,000명이 넘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자축하는 의미로 꾸며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올렸던 주제 다꾸들. 이렇게 제 다꾸 친구분들이랑 주마다 주제를 정해서 다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다이어리를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 다꾸를 마지막으로 요 다이어리까지 다 몰아봤습니다. 한 권을 뚝딱 채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리 기록들을 한번 몰아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